안녕하세요. 주간을 MC 관입니다. 주간 아이돌 MC로 새롭게 발탁된 MC 규현입니다. 아, 규현이 형,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야, 그러니까 은혁 씨가 네. 하차를 했어요. 아,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 일신상의 문제로 하차를 해버려가지고.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 제가 또 주간 아이돌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아, 예. 긴급 수혈됐죠. 아, 잠깐만요. 이거 대본에 없던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본에 없는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이래서 나보고 짜지 말라 그랬던 거구나. 예. 자, 오늘 은혁이 형을 대신해 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방송으로 볼 때 예. 은혁이 형과 저의 방송은 어땠는지 진행은. 야, 아, 잠깐만. 나 졌어. 야. 졌어. 일어나, 일어나. 야,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희 씨는요. 예. 아, 누구와 이렇게 함께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관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빠지고 주관화를 떠나서 야! 그 슈퍼주니어 두 분이 다 해먹겠다는 거야. 다 해먹는데. 광희 씨가 또 워낙에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은혁 씨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은혁 씨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야! 또 한번 해보고 또 결정하는 걸로. 좋습니다. 예. 오늘 뭐 약간 테스트 무대죠. 예. 좋습니다. 자, 믿고 보는 우리 MC 규. 자, 오늘 기대해보겠고요. 네네. 자, 길이 길이 남을 주간화 메멘트 박스를 채워줄 이번 주 게스트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과 함께 돌아온 썸머 요정들. 프로미스 나인!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혁 씨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프로미스 나인이랑 주간 아이돌 케미가 엄청나다고. 맞아. 예. 맞아. 그 리액션도 너무 좋고 맞아요. 재밌게 항상 빵빵 터뜨리고 가셔가지고 맞아요.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정말요? 네네네. 정말이요. 예. 자, 사실 이 신곡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번 DM도 너무 좋았잖아요. Doesn't matter.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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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우리 둘이 같이 재밌게 들었잖아요. 네, 더신 매력, 더신 매력. 와, 노래로 비교하는 거야? 아니, 예능인이잖아요. 춤까지 췄는데 배 다 나오면서. 예능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신곡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네. 이 하영 씨가 이번 신곡 뮤비를 찍으러 사이판에 갔을 때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아니, 서운한 일은 아닌데. 네. 서운한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났나 본데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제가 나경이랑 예. 방을 같이 썼었어요.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 다 끝났으니까 같이 테라스에서 별 보면서 맥주 마시자. 달려야죠. 그러니까 예. 사이판 바다를 보면서. 네, 예.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끝나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되게 잠든 거예요. 야. 아 잠깐 기다리 잠들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나경이를 깨웠어요. 깨웠어 또? 아. 굳이 피곤한데? 몰아간다. 구질구질하다. 하영 씨 얘기 들어볼게요. 예. 약속했잖아. 예.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 약간 자는 척하면서. 네, 자면서 잠꼬대로. 예? 그래 같이 먹자 했겠지. 지금? 하면서 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마셨어. 그래서 저 혼자 마셨어. 지금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홍하영 씨가 굉장히 술 매니아인 거예요? 술 매니아인 거예요? 뭐... 아, 그렇게 돼. 못 참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형보다 더해. 아니. 이게 왜냐면 저도 못 참거든요. 맞아. 못 참는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날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힘든 거 참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운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영 씨를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공감 많이 하죠. 네. 괜찮아요. 안 서운해. 그러면 일단은 하영 씨가 조금 약간 삐진 거 같으니까 나경 씨가 그래도 사과의 의미로. 아, 저 죄송한데 전혀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려요. 진짜 이렇게 불려요.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근데 하영 씨도 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둘이 참 잘 맞아. 잘 맞아. 아 오늘도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멤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신곡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신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신곡 Stay This Way는요. 저 죄송한데 잠시만요.
아, 저 근데 아니 남은 을 본가요? 하지 마. 아, 그게 아니라. 야, 은혁이 형보다 더 했어. 아, 은혁이 더 했어. 너무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네, 이번 Stay This Way라는 곡은요.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즉흥 여행을 떠난 것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여행을 떠나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지금을 잘 담은 곡입니다. 네. 아, 성공했습니다. 그러게요. 야. 쉽지 않아요, 이게. 저분이 말이죠. 네. 리더입니다. 오! 네. 어떻게 하셨습니다. 역시 최고의 MC 규. 예. 대박이야. 잘한다, 규. 광희 씨. 소미스 나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이분들이 말이죠. 예? A형이랑 B형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우와! 안 신기해요? 나 소름 돋아 지금. 대박. 어떻게 하세요, 진짜? 맞아요. B형 5에 A형 4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MC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은혁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이러니까 잘 되는구나. 저희 3년 전에 네. 촬영했을 때 선배님이 네. 저희 처음 만났는데 네. 이름을 다 외워서 맞아요. 처음 나이슨들 이름을 다 읊으셨어요. 맞아요. 프로미스 나인 매니아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 봐야 다음번에 오면 은혁이 형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은혁이 형이 다른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 여름과 푸나는 이 필승 조합이죠. 네. 필승의 무대 포인트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알려줄까요? 바다를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을 만한 그런 파도를 표현해 봤습니다. 오, 그럼 어떤 안무인지 그 바다로 뛰어가는 안무가 5, 6, 7, 8 Stay this way, my favorite Stay me, stay me 몸이 들썩거려 몸이 들썩거려 몸이 들썩거려 규현이 형이 들썩거리겠어 와, 저 진짜 숨 안 쉬거든요 맞아 맞아 형이 춤 잘 추시잖아요 네? 뭐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댄싱 뭐 잘하신다 잘한다 잘한다 최영 씨가 잘하네 아 맞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역시 예. 예.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한국인지 급하게 정리 급하게 정리 모르게 예. 만들어진 프로미스 나인의 무대 바로 떠나볼까요? 네 지금 바로 프로미스 나인의 Stay This Way 무대가 주간 아이돌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예. 뭐야 대감성이야 대감성 정말 진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예. 드라이브 할 때 딱 듣기 너무 좋은 노래인데 예. 아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요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고맙네
상냥한 기분으로 네. 코너 좀 드라이브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주간 아이돌에 주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센터! 자,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받은 이 플로버의 소원을 프로미스나인 여러분들이 직접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네. 프로미스나인에게 온 첫 번째 소원이 네. 단체 소원 1위 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소원 보여주세요. 자, 오프닝에서 미리 에피소드를 살짝 맛을 봤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풀어주세요. 채영 씨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라면. 어? 라면. 라면? 라면? 아, 저희가 네. 그 사이판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들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네. 그 각자 컵라면을 모아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전부 전원 특정 브랜드 자발면? 네, 네네네. 그걸 다 골라서 예. 와, 우리는 취향까지 똑같구나 싶었어요. 재밌는 얘기 재밌다 채영 씨 갑자기 재밌는 얘기 재밌다 재밌는 얘기인 거지? 야,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나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아홉 명이 동시에 너무 신기하다. 사발면을 먹을 줄이야. 아, 혹시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은 중간에 네, 언제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가기 전부터 예. 사이판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 이제 선크림 같은 걸 잘 챙겨 바르자. 예. 그게 뭐였죠? 100이었나? 120달이었나? FPC가 FPC. S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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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P. SPF 120짜리를 한 다섯 통을 샀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마다 발랐어요, 그걸 온몸으로. 근데 한국 돌아왔는데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이트 태닝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아, 지선 씨도 많이 타셨네요. 아, 네. 많이 탔어요. 화이트 태닝 한 20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기계 되네요. 저희가 잘못 눌러서 태닝한 거 아니냐고. 기계 버튼 잘못 눌러서. 야, 그러면, 다음 질문 뭐죠? 자, 네. 다음 소원도 이번 앨범과 관련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네. 세롬 씨 얘기 왔어요. 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너무 재미가 없어. 아니야, 재미없어도 돼. 아니, 저 아, 여기 웃기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래. 네. 그럼 진짜로 그냥 알려드려도 그럼요, 돼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향수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향으로 왜? 기억하는 게 많으니까. 맞아, 맞아. 나중에 열었을 때 그 향 때문에 뭔가 사람이나 상황이 다 생각날 것 같아. 진짜 재미없네, 근데. 태영 씨가 제일 나빠. 태영 씨가 제일 나빠. 예를 들면 어떤 향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향이었는지. 지금 딱 쓰고 있는 향수요. 무슨 향? 달콤한 향이에요, 뭐예요? 알싸. 마늘 향이에요? 아니야, 마늘 향이 아니에요. 마늘 향. 알싸 마늘. 마늘. 규리 씨 빵 터졌어. 마늘 향에 마늘 향 아니야? 마늘 향 왜 땡길 것 같아, 마늘 향. 아, 너무 싫어. 향을 떠올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맞아, 맞아. 야. 자, 그러면 다른 분들 궁금해요, 근데. 한 번씩. 자, 네. 지원 씨부터 어떤 거 넣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에 요즘 또 책을 많이 읽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5년 동안 진짜? 본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언니가 책을 읽는 단 한 개 화장실 숨어서 읽어. 그러니까 남몰래 하는 취미잖아요. 요즘 그래. 요즘 이제 네. 시집을 좀 읽어요. 시집 화장실에서 보는 시집. 아, 여기 문 앞에? 아, 화장실에서 보면 집중이 잘 돼요. 문 앞에 붙어있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약간. 그런 시 좋아해요? 아. 그러면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하나 말씀해주세요. 아, 마음의 시. 마음의 시? 맞나? 죄송한데. 그럴듯한 것 같아. 그 정도면 타임캡슐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의 시가 아니었나? 그럼 다른 분들 혹시 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막내는요? 저요? 뭐가 있을까? 저는 멤버들 멤버들 넣어버리겠다고요? 가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순장이라고 하세요? 순장이라고 하세요? 5년 뒤에 꺼내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죠. 나만 활동하고 싶어. 언니들 다 들어가! 아,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멤버들 집어넣는데. 멤버들을 타임캡슐 넣고 싶다. 무서워 죽겠네. 자, 다음 소원은 또 여러분의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소원입니다. 같이 네. 볼까요? 자, 실제 상황입니다. 네. 만신창이에요, 지금. 본인 만신창. 상태가. 만신창이라고는 없었어. 만신창. 그런 거잖아요. 은혁이 형 동생 맞네. 엉망진창이에요. 세롬 씨. 언니 사진 찍어주세요. 언니 너 존예예요. 언니! 아,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일이 있었어요.
진짜 최근에 제가 그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받으면 이제 오일이 여기 다 묻잖아요. 다 묻어서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틀어 올리고 그냥 택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저 이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기사님이? 대답을 못 아니. 제가 얼굴이 막 빨개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빨개졌어. 어 이랬는데 아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오히려 아니 괜찮아요. 맞으시죠? 응원할게요. 아, 엉망진창이었던 거지.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세롬 씨가 큰 웃음 주시네. 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네. 다른 멤버들도 해볼까? 네. 언니! 사진 찍어주세요, 하영 언니! 네, 제가 사진 좀 잘 찍어서 찍어드릴게요. 네. 오, 아, 언니 찍는다고? 아, 괜찮다! 근데 저런 일 사실 저는 좀 많았던 게 네.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그래서 그래서 딱 찍어주려고 하면은 찍어달라고 얘기했던 네,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혼자 받았다. 아, 본인이 찍어주려고 그래. 본인이 찍어주려고 그래. 선배님한테 찍어달라고. 그래. 찍어달라고 그래서 데뷔 초에, 데뷔 초에. 예. 사진은 찍어주셨어요? 사진이요? 찍어줬죠. 아, 예. 좀만, 예. 또 열심히 언니, 우리도 그런 적 있었지 않았어? 저랑 지원이랑 네. 벚꽃놀이를 갔어요. 네. 코로나 시국 전이었었는데 근데 진짜 예쁘게 하고 갔거든요. 예쁘게 하고 갔지. 진짜 예쁘게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알아본 거야. 이쁘게 하고 갔으니까. 근데 아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아니 저희 사진 찍어달라고 했지. 뭔 회사인데? 너무 부끄러워.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찍어. 진짜 창피해. 근데 그때 언니가 되게 무슨 원피스 입고 있었나?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언니가 막 자. 근데 진짜 열심히 찍어주게 된다 이때? 아니 또 너무 피곤해 하실까봐 또 네.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희가 피곤할까봐. 자 이어서 다른 상황극을 볼 텐데요. 자 지선 씨, 채용 씨 얘기 왔어요. 이런 꽁트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이게 두 분이 점원과 손님으로서 맞아요. 점원은 이걸 팔아야 되고 손님은 사지 않겠다. 아~ 상황극을 한번. 자 누가 점원 하실래요? 채영이가 점원하고 제가 점원할까요? 안 사는 손님. 네. 되게 안 살 것 같아. 너무 안 살 것 같은데? 자 레디 액션! 손님! 네 그냥 볼게요. 부르기만 했는데. 아 그냥 불편하니까.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제가 원피스를 사러 온 게 아니라서. 아 언니 이거 원피스 아니고 투피스인데. 아 저 투피스가 채영 때문에 별로. 언니 지금 투피스 입고 있는데. 아 이거 제가 잘못 사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요? 채영 점원 이거 담요 좀 팔아봐. 어 나쁜 악당 없다 야. 언니. 먼지가 어디서 나온 거지? 언니 이거 알러지 방지인데. 알러지 방지인데. 그 요즘 그 유명한 배우 알지? 누구? 제가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언니 한 번만 둘러. 아니 다 둘러보고. 아! 너무 부끄럽다. 두드러기가. 두드러기가. 컷! 자 잠깐. 컷! 이분 대인 기피증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싫어하네 언니가. 아 이럴 거면 가게 왜 들어와? 그러게 맞아 이 정도 가게 왜 들어와? 아니 이럴 거면 인터넷 쇼핑을 하지. 맞아 맞아. 여기까 너무 잘했어. 아니 잘한다.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꽁트가 만족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만족을 하셨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주관하가 인정한 개인기 장인 하영 씨의 소원을 또 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개인기를 준비하셨는지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말하는 고양이의 새로운 버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고양이가 오징어 사와라고 말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자 갑니다. 최초 공개! 오징어장어 잉어장어 잉어장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장어 수컷 고양이 수컷 고양이 야 역시 하영 씨의 개인기는 믿고 보는 개인기로 예. 그리고 이제 규리 씨는 또 네. 예쁜 목소리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때는 청바지! 인생은 청바지! 아,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네. 바로 지금. 이런 것도 너무 아저씨 같나요? 아니요. 네. 저희도 해요. 요즘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있는지. 요즘 친구? 갸르피스! 아, 그... 아 소주잔 여기 들고? 갸르! 괜찮다! 갸르피스! 괜찮다! 그러면 약간 이제 희망차게 한번 규리 씨가 한번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건배사.
그러면 예. 이번 신곡의 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예? 다음번 척척 Say This Way 이렇게 팬들이 좋아하겠다. 아, 좋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네. 말씨세 다음 법적 Say This Way 짠! 아주 시원하게 또 저희가 적셔 봤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친 여친이 지원 씨한테 들어온 댄스 소원입니다. 원래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 또 애교가 많은 분인데 이번에는 또 댄스가 들어온 거예요. 댄스! 좀... 댄싱 머신이잖아. 자 그래서 아무래도 핑퐁은 현아 씨, 던 씨 두 분이 같이 했던 노래라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신 있는 개인기로 송하영 씨와 프리스타일 댄스라고 적으셨으니까 하영 씨가 중간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원 씨부터 시작을 했다가 자 가자 매건 보여줘. 음악 주세요! 갑니다! 자 댄스 브레이크! 자 댄스 브레이크! 와호! 지원 씨는 중간에 약간 민망할 법도 한데 약간 매혹적인 파트가 나오죠. 거기도 되게 예쁘게 한다 막 이렇게 거기만 예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요. 자 다음은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소문이 들어왔는데. 예, 예. 자 서현 씨인데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위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예. 데뷔 초부터 제가 브이라이브에서 예. 한번 다 같이 9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왜 가위만 했냐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바꾸는 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 스물 몇 번을 끝까지 이긴 거예요. 가위 하나로. 그냥 이 상태에서? 네. 한 2년 정도 얘가 이것만 하고 있는데 팬들도 저희도 모르다가 예. 팬들이 이제 얘 뭐야? 이러고 이걸 편집본을 만들었는데 얘가 혼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겼던 거예요, 그게. 아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이 지면 어떡해. 자 그러면 서현 씨와 멤버들이 1대 8로 대결을 해볼 건데요. 자 서현 씨도 무엇을 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과연 8명 중에 몇 명을 이기는지 서현 씨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 우와! 이겼어! 거의 이겼어! 자 이겼어요. 서현 씨 나와주시고 이쪽으로 하시고 가위바위보! 우와! 야 역시! 잠깐만! 저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무슨 일이야! 그래!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와! 자, 눈치도 없이 이렇게. 다시 있다, 다시! 다시 있다, 다시! 편집, 편집! 가위바위보! 와! 이겼어요! 이겼어! 자, 지선 씨! 연승이야, 연승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웬일이야? 웬일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현이 형 왜 가? 잘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웬일이야? 뭐야? 역시 서현 씨! 가위바위보의 신! 갑니다! 가위손! 가위바위보! 보! 다시! 다시! 이거 뭐야? 이제 두 차례죠! 지원 씨 차례예요! 지원 씨 차례! 지원 씨 차례! 갑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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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충 나도 이기겠어! 대충 나도 이기겠어! 세영아 너 진해했지? 그래 이길 거야! 마지막! 마지막 이기면 완승이에요! 가위바위보! 근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꿈이야.
야 정말 이거 우와. 정말 이 기네스 기록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간아 기네스 기록에? 자 이거는 예. 무편집으로 내주세요. 예. 무편집으로 내주세요. 예. 무편집으로. 네. 아, 근데 호흡들이 좋네 멤버들이. 아 이게 또 서현 씨를 또 위해서 예. 이게 다 쓰러져 주는 거죠. 그러게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노하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아, 뭐 내야지 이런 거 안 해요. 그래 보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개인 잘 알아봤고요. 최고예요. 예. 다음은 나경 씨 차례죠. 나경 씨 요즘 물고기 푹 빠지셨나 봐요. 요즘은 아니고 예. 한 1년 넘었어요. 오, 어떤 물고기, 어떤 반려물고기? 해수어를 키우는데 해수어. 담세리라는 종의 오, 예. 물고기가 지금 1년이 한 살이 넘었어요. 우와. 조그만 애가 진짜 힘든데 그걸 진짜 부지런해야 키울 수 있는 거군요. 본인 어항에다가 넣고 이렇게 네, 키우고 있는 어항이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어항에다가 물고기랑 그 말미잘이랑 불가사리랑 산호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진짜 정성이에요. 근데 혹시 나 궁금한 게 그런 반려 물고기들은 그 반려인을 알아봐요? 알아봐요. 진짜? 네. 아 진짜 알아봐. 진짜? 어머, 어디야? 너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아니 알아봐요. 아 꼬리는 안 흔드는데. 여기 나가미. 아가미를 막 갑자기 막. 뭘또 아가미를 하지 마. 나경이. 이게 나경이. 이게 제가 밥을 이렇게 딱 들잖아요. 네. 그럼 밥 주는 걸 알고 네. 위로 쭉 이렇게 그럼 밥을 알아보는 거 아니야? 처음에 겁을 냈었는데 이제 알아봐가지고. 예. 네.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뭐 멍 때린다는 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이게 거예요? 이게 살짝 그. 그 캠프파이어 하면 불멍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밖에서 물멍. 그냥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 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워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신비롭겠다, 그렇죠. 예. 아 근데 또 이렇게 반려 물고기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예. 다음에도 또 소식 알려주세요. 다음은 네. 우리 또 막둥이 지현 씨 소원입니다. 예. 사실 올해 초에 나왔을 때 20살 됐다고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아유, 나요. 맞아요. 아 어떤 걸 상상했어요? 약간 캠퍼스를 거닐면서 뭘 상상했어요? 뭔가 알죠? 그 커피 같은 거 하나 들고 손에 네. 책가방 옆에 한 손으로 메고 예. 저 친구 타닥타닥 하다가 예. 이제 끝나면은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네,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예. 뭐 친구들이랑 술도 한 잔 이렇게 예, 하고 예.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로 하니까 어때요? 하니까 일과가 맨날 뭐 모자 쓰고 추리닝 바지에서 최대한 교수님이 제 이름을 안 불렀으면 좋겠고 예. 저도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대학 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십몇 년요? 근데 제가 네. 그 과제를 해가잖아요 예. 과제를 해가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과제를 내 그러면 안 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봐라 연예인도 과제를 해오는데 너네는 뭘 하는데 과제를 안 해요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내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안 왔으면 좋겠고 과제를 안 해왔으면 좋겠고 계속 학점을 잘 받았는데 너무 미안하는데 막 그렇게 막 비교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공감하던데 지현 씨. 근데 교수님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잘 봐주니까 또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해오니까. 아, 실제로 되게 열심히 과제도 많이 해가고 되게 열심히 출석한다고 네, 들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활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만약 언니들과 조별 과제를 하게 된다면 가장 같이 하고 싶은 언니 딱 두 명만 나 궁금하다. 뽑을게요. 왜냐면 진짜 혼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조별 과제가 예. 항상 이게 도학이 올라오면 모릅니다. 오. 이게 조별 독박 무슨 조별 과제를 하는 경우 막 잠수 타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많아서 아 같이 하는 조언에 따라. 근데 이게 또 조별 과제를 하고 싶은 두 명이라면 본인이 모든 걸 다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 예. 그럼 형부터 슈퍼주니어에서 하고 싶다. 누가 하겠어요? 조별 과제를? 예. 아 뭐야 아, 그래도 또 두 분 다 막내시니까 그러네요 선배님도 막내시니까 그 사람들 과제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 가만히요 그 그래도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니요 두 명 빨리 말해보세요 두 분 두 분이요? 예 일단 시원 씨 오 일단 돈을 많이 쓸 거 같아 조별 과제하면서 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과제를 내가 하고 예. 형이 나한테 규현아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배불리 용돈을 쓸 것 같아 용돈 주고 또 마지막 한 분 한 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레옥이 그나마 동갑이라서 아, 편하게 좀 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 동갑이라서 또 막내잖아요 예. 그래서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지현 씨
아, 궁금하다 진짜. 자, 한숨을 크게. 원래였으면 새롬 언니를 골랐을 텐데 새롬 네. 언니가 20살 때 과제를 한 걸 봤어요. 네. 잠깐만. 이 멘트, 아니 안 뽑았어 안 뽑았지 그 얘기까지.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명씩 골로 보내겠다는 저는 거네. 저는 일단 지성 언니는 데리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지성 언니? 이런 뭔가 정리 같은 걸 잘하니까 레포트 정리 제가 이제 레포트 정리는 맡기고 저는 과제랑 이런 뭐지 자료 같은 거 찾고 조사하고 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서연 언니. 어? 서연 씨. 예. 서연 언니가 청소를 잘해. 은근히 이런 걸 하면은 리더십이랑 이런 게 은근히 해요. 잘 해내는 스타일. 다 해요. 네. 그래서 서연 언니랑 지성 언니를 하겠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안 뽑히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한 명만 더 뽑아도 돼. 그러니까 나경 씨 약간 화나나 봐. 너 만약에 둘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둘 중에 한 명이. 맞아. 아, 그 안 한다고 아니, 할 수 과제 발표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한 명만 더 뽑아봐. 어, 네. 자, 지금 아주 딥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조언이 되고 싶은 사람? 주리 언니. 아. 근데, 그 주리 언니. 아. 근데 저도 그렇게 가만히 좀 있어요. 핑계를 많이 대. 근데 저도 과제를 한다면 지연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좀 하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내 쪽에서 거절하겠다. 아, 규리 씨는 왜요? 규리 언니도 대학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규리 언니가 또 수석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잘한 거 같아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거 다 배제하고 그냥 앉아. 네. 어떡해.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인데. 이제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예능 멤버들이죠. 아~ 예능 캐들이에요. 네. 오늘 소수생 드라이브 완벽했습니다. 다음에도 많이 또 기대를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자, 프로미스 나인이 벌써 세 번째 위클리인데요. 매 무대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어요. 네, 저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네. 매니아거든요. 맞아요. 사실 실제로는 처음 직관하는데 예.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노래에는 또 일가견이 있고 무대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예.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어, 심사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심사는 아니에요. 오늘 심사는 아니고 예. 같이 즐기는. 아, 즐기는 거? 예, 예. 동료로서. 심사의 자아는 좀 넣어두고. 아, 동료로서. 네,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네, 궁금합니다. 누가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제가 네, 이하이 선배님의 홀로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서현 씨의 음색이 더해진 홀로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태껏 많은 커버들을 해왔는데 가요를 보여드린 적이 없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여서 마침 더운 여름 무더위에 지쳐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돼요. 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네. 플로버들이 필 부탈 스페셜 무대가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속에 민낯 그대로 괜찮아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것 같아요. One day you will stop. 와, 예. 역시 믿고 듣는 아. 서현 씨의 목소리. 다영 씨가 서현 씨의 음색이 탐난다라고 예, 예. 셀프 프로필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공감 참 되는 그런 무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로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서현 씨의 음색이 탐나는 하영 씨가 주간 아이돌에서 하고 싶은 걸로 몸으로 마려요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임 네. 다음 게임 몸으로 마려요입니다. 오로지 몸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단 한 명. 상대 팀 한 명에게도 손거울로 문제를 맞힐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네. 먼저 정답을 맞힌 팀에게 점수를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일단 또 두 팀으로 나눠볼 건데 예.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예. 혈액형 팀 혹시 어떤지. 진짜? 네. AB 이게 다 되니까. 네. 자, A형 팀. 네. 하영, 지원, 나경, 서연. 네. B형 팀. 새롬, 규리, 지연, 지선, 채영. 잠깐만. 업비팀? 큰일 났네. 왜요? 왜 큰일 났어요? 아니, 그냥 큰일이 난 거 약간 처참해요, 지금. 저희 팀에 그 룰이 있는데 하영이가 있는 팀이 다 이긴다는 그런 법칙이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우승은 송하영이라는. 그 여기 하영 팀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번에? 좋아요. 우리, 좋아요. 우리 하영 팀 하자, 이번에. 우리 송하영 팀 하자. 아, 그래. 우리 송하영 팀 하자. 와 진짜 너 미치는데 귀여웠어. 방금. 맞아 방금 송하영 팀 하영 대 송하영 네,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느 팀부터 해볼까요? 네. 하영 팀 먼저. 네. 아니 송하영 팀 먼저 시범 좀 보여. 아니 하영 팀.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자 여기 가위바위보 서현 씨 가위바위보 하셔야지. 서현 씨랑 언니 나가. 자 한 판이에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예! 역시 여선우 우무르! 역시 송하영 팀의 서현자예요. 예. 어? 이미 이겼다. 송하영 팀부터. 자 먼저 도전할 팀은 하영 팀입니다. 네? 하영 팀에서 정답을 맞히실 분은 새롬 씨고요. 지금 네. 새롬 씨 헤드폰에서 음악이 지금 저한테까지 들려요. 들리고 있어요. 진짜 크게. 자, 송하영 팀에서 문제를 스틸할 프로 미러인은 우리 지원 씨가 출전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근데 지원 씨는 본인 미모에 빠져서 예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준비 시작. 자 갑니다. 아 백점 빨리. 아 백점 빨리. 백점 빨리. 와. 정답. 아니 왜 이세롱 씨를 안 찾았어? 근데 물고기 감전. 물고기? 아. 전기 충격기! 어. 전기 충격기!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전기 뱀장! 미끄러지! 전기 뱀장! 미끄러지! 이러다! 언니, 내 거. 테니! 어? 어? 아니, 또 누가? 엑스레이! 아, 형답! 아, 형답! 와, 매번 잘했네. 엑스레이! 받았어! 미영 씨, 마사지 5일! 미영 씨! 마사지 아니야. 5일! 다 같이! 아유! 티타임! 아유! 티타임! 온천! 와! 한번 맞췄네요? 털뽑기? 먹어? 고기? 아, 씨야! 모내기! 먹어? 고기? 고기? 아, 씨야! 모내기! 아, 씨야! 모내기! 껍데기! 근데! 껍데기? 머리카락! 근데!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 형아! 맴매 몽둥이? 맴매? 나무 베기! 경
저기 한번 뒤로 가.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거기 한번 뒤로 가.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아, 팽이 팽이 팽이. 근데 문자 먹어. 팽이 팽이 버섯. 정답. 정답. 자. 자.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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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어렵지. 자. 벌려. 자, 벌려. 언니. 아, 비행기? 비행기. 아, 아. 수건 있어. 라벨. 라벨. 오. 라벨. 라벨. 오. 분리수거. 어, 정답. 자, 2분 지나. 와, 진짜 잘한다. 정말. 아, 왜 이렇게 잘해? 어. 4대 4야. 어. 4대 4. 운전! 운전! 자동차! 빵빵! 후진! 후진! 아, 드라이브 스루? 어, 정답! 아, 스키, 스키, 스키! 뭐야, 뭐야, 지금?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에요! 규민 씨, 얘기 좀 해봐요! 정말 잘하고 있네요! 스노우보드! 로봇! 아, 이거 바나나 키? 바나나 버스? 빠지겠어. 언니, 패스. 패스 있어. 패스 있어. 바나나 맞아? 바나나? 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응. 패스? 야옹이. 응. 패스? 아, 호랑이, 호랑이. 아, 호랑이. 목소리 너무 커. 노랑이? 호랑이. 호랑이? 아, 영어로. 자, 거의 다 됐어요. 타이거. 자, 어. 자 몸으로, 타이거.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아, 아, 이거 해, 이거 하라고. 아, 이거 해, 이거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잘한다. 잘한다, 어, 준다. 이거. 새우.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새우! 자. 타이거 새우? 야! 뭐야? 야. 예. 너무 어렵다. 자, 어떻게 됐나요? 아, 저 사람 와, 너무 잘해. 진짜 많이 맞췄다, 지금. 아! 우리 하영 팀의 문제였는데 하영 팀이 여섯 문제 그리고 송하영 팀의 네 문제 맞췄습니다. 야, 네 개나 나 너무 이렇게 많이 맞췄냐? 언니 미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언니가 뭐라 하지 않나? 아, 나 뭐 맞췄지? 옆에서 타이거! 네 지원 씨가 조그만 손거울로 진짜 열심히 봤어 한 눈으로. 언니 언니. 야옹이 반신욕 반신욕 새끼 점프 새끼 점프. 이 옆눈으로 그렇게 나는 눈알 깜짝 놀랐어. 6대 4로 예? 일단은 우리 하영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하영 팀. 네. 재영아, 재영아. 아 재영아. 아 너무 마주친 것 같아. 갑니다. 시작. 자. 무궁화 거기. 무궁화 무궁화. 왜? 아. 뭐야? 자 정답. 뭐? 네모? 프로틴 헬스. 보디빌더! 주먹! 보디빌더! 원펀치! 크럼프! 이게 너무 어려워. 뭐예요? 아, 패스할게. 아, 패스, 패스. 패스. 그, 이? 응. 브리즈? 아, 아. 챙가 잘하고 있어. 챙가 잘하고 있어. 치아 교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답. 자, 채영씨 계시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날고기, 생고기. 하기 얼굴 빠졌어. 물고기. 생선! 어, 생선! 어, 어, 맞아. 강어! 강어! 피라냐! 와! 세영아! 세영씨! 어, 멈춰있는 거 아니야, 오! 강아지야? 세영씨, 뭐야? 어, 멈춰있는 거 아니야, 오! 강아지야? 세영씨, 뭐야? 아, 뚜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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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떨어지! 아, 정답! 아, 횟수 쳐봐! 어머! 자, 혼자 다 맞히는 거야? 세영씨! 세영아, 뭐해? 김소건가? 채영 씨, 채영 씨, 채영아 뭐해? 다이빙, 다이빙. 채영아, 아 돌고래, 고래. 채영아, 아 돌고래, 고래. 우리 채영 씨 맞출 때 그냥 가볼까요? 발레, 발레. 뭐 보고 있는 거야? 뭐 보고 있는 거야? 안 보이나 여기? 아니, 선배님 저거 이름 뭐야? 영어. 뭐야, 뭐야? 영어. 저거 모래서.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발하고 막 이런 거. 다 같이 순서대로 빠지는 거야. 순서대로 빠져서 가는 거 하나 봐요. 뭐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하나. 코에 이거 끼고. 맞아, 맞아, 맞아. 발레. 맞아. 이렇게 가서. 힌트. 채영 씨 계시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왜 이렇게 가? 코에 이거 끼고 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가?
경기는 우리 예. 송하영 팀이 8점 그리고 예. 하영 팀은 0점입니다. 사실 예. 어떻게 송하영 팀 12대 예. 하영 팀 6점으로 예. 송하영 팀 승리했습니다. 자, 송하영 팀 우승 팀 송하영 팀에게는 소고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실제로 만났는데 네. 프로미스나인의 예능감 고정입니다. 아, 예능해요. 자, 오늘도 주간하에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며 메멘토 박스를 가득 채운 멤버분들 소감 한 번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은혁 선배님이라 다음은. 그러니까 역시 똑똑해. 네, 역시 다음에는 똑똑해. 은혁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 역시 똑똑한 막내야. 잘렸다니까.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슬리 씨도요. 잘 챙겨주셔서 덕분에 재밌게 놀다 가고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주간 아이돌 나오니까 딱 컴백한다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스테디스웨이 활동 네? 즐겁게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지선 씨도요. 네, 저 6월 27일 발매된 Stay This Way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간 아이돌 최고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믿고 보는 푸나 옆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규현 씨도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해. 예. 와, 진짜 오늘 프로미스 9이 안 나왔으면은 예. 좀 텐션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너무 행복하게 놀다 가는 것 같고 맞아, 맞아. 다음에 또 은혁 씨가 못 믿어올 때 한 번씩 불러주시면 예. 재밌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못 믿어 그럴 때도 불러주시고 예, 예, 예. 아무때나 불러주세요. 예, 규현 씨라면 게스트로든 MC로든 언제든 환영이니까 예. 또 뵐 수 있길 바라고요. 자, 프로미스 9도 건강하게 활동. 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스페셜 MC 규현 프로미스 9이었습니다. 안녕. 대박나.